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만모톰 시술을 받았습니다. 유방 쪽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만모톰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공 흡인 시술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홍정화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유방 쪽으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만모톰 수술이라고 해서 20대 여성분, 30대 여성분, 젊은 여성분들도 만모톰 시술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게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시술을 받고 나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유방 쪽은 부담보로 이렇게 가입이 거절되는 거죠. 그 부분만. 5년 네. 부담보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됐었는데 요즘은 유병자 보험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1교시에 간편 수술비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5년 이내 암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2교시에 했던 암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이제 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보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